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13번에 걸쳐서 공부했던 대쟁투, 오늘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역사를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끝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자들과 사단과 그를 따른 자들의 각 시대의 대쟁투,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3번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행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계획한다면 몇 가지 여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따라서 여행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그리고 이집트와 또 튀르키예 이 지역을 여행하는 성서 배경 여행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제7란식 예수님께 태어난 배경이 되는 미국 북동부의 그 재림운동이 시작된 곳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있고, 또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조 과학 탐사 여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싶은 여행은 대쟁투 투어입니다. 대쟁투 투어란 어떤 투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천주교회나 기타 개신교회들은 과거주의적 해석 혹은 미래주의적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7란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2300조에 관한 예언, 그리고 1260년에 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1260년에 관한 그 예언은 성경에 7번씩이나 기록된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역사주의적 해석은 아주 분명하게 맞습니다만은, 세속적인 역사책에서는 그 연대들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쟁투투어는 어떤 여행인가? 기원 538년, 어떻게 1260년이 어느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1798년에 이르기까지 1260년 동안 중세에 유럽의 역사들이 진행된 것들을 각 시대의 대쟁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1798년 2월 달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런 장소들을 발로 밟고 방문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커다란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가를 보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해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이 대쟁투 투어를 담셋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번 했고, 이제 담셋 박사님께서 연로하셔서 더 이상 하지 못하셔서 저에게 이 여행을 맡겨주셨는데, 해마다 저는 이 여행을 가이드하면서 여러 나라의 손님들, 미국과 홍두라스와 대만과 또 필리핀, 그리고 일본, 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더하게 되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대쟁투 투어에 관한 그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서두르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 빚을 내서라도 가시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거기를 가시고 싶어 했지만, 정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한 15분 정도를 모금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여행에 참여하겠고, 그분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11시일 동안 교회에서 이 대쟁투 투어를 제목으로 설교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쟁투에 관한 마지막 시간. 먼저 우리들이 보셔야 할 성경절은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동쪽에서부터 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오는 소문입니다. 동쪽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방향,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동쪽에서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동북이라고 그랬는데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소식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방향 동쪽에 소식이 옵니다. 그 소식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가운데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보았습니다. 짐승에 경배하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그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며칠이 다 죽이게 하리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좋은 물건을 생산해도 팔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베풀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다와 산, 땅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고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옆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한 곳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절은 몇 절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이 미가엘이란 이름은 예수님의 많은 칭호들 가운데 하나인데, 언제 사용하시는 칭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 칭호가 미가엘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는 그때에,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이때 다니엘서 12장 1절 바로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던 모든 중보 직분을 다 마치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런 선언을 마치시고 나오시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성소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이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바로 전에 특별 부활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이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때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그 마지막 주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그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인자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침뱉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그들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는데,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재림 직전에 나서 그 광경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이 아니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제자들 와 같이 다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옹위한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록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쓰신 말씀이지만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애타게 물었을 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그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집 없는 서러움 겪지 않았느냐? 풍천노숙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배도 버리고 마태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그가 수입이 그런대로 괜찮았던 세리의 세관 직원의 책상도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그 처소, 내 아버지 배는 거할 곳이 많도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를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맨션들이 많도다. 여러분, 맨션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맨션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미국같이 커다란 나라에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사는 저택을 governor's man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맨션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널 위하여 더 좋은 거처를 마련하게 간다. 가서 널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다시는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림의 소망을 가리켜서 디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쓰기를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많은 하늘의 거민들과 함께 부를 노래가 요한계시록 오케이 6장 15절과 16절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 떱니다. 산과 바위야, 내 얼굴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퀘션마크, 물음표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인데 그 7장에 보면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이마에 인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한쪽에서는 산과 바위와 내 얼굴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라. 이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때 우리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때 우리가 말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기다리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무덤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장의 나팔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호령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호령하실까요? 저 무덤들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 누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마지막 나팔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새로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 우리 주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7일 동안 여행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15장 3절 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게 우리들이 부르게 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5장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성도들은 하늘로 다 승천합니다. 이 땅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했던 이들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았던 그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유황불로서 다 소멸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를 가리켜 여기 예레미야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습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승천하고 이 땅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럼 그때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이 땅은 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여기 황무지가 된 이 지구에다 가둬놓습니다. 물론 쇠사슬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었으니 사단은 혼자 있게 되므로 갇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대해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나갈 때는 그 앞에 바다가 엄청나게 넓고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롭게 보이지만 바다 한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에 그 주위에 지나가는 배들도 없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도 하나도 없고 이때 망망대해가 펼쳐서 와 가슴이 탁 트인다가 아니라 거기에 나 혼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바로 온 세상에 사단 홀로 거기 남아있습니다. 그가 유혹해야 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가 유혹해는 그들도 없습니다. 그가 유혹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승천했고 그가 붙잡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첫째 사망으로 멸망하여 다 죽어있는 그곳에 천년 동안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로 승천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심판합니다. 조사 심판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조사 심판은 우리가 받았던 심판이라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조사 심판은 우리가 행하는 심판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게 될까요? 자, 그럼 조사 심판을 하는 그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20장 4절 계속 읽으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은 삼권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왕은 삼권, 입법, 사법, 행정.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법권입니다. 20장 4절 앞부분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사법권, 심판한 것인데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또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건 그 사람은 꼭 여기에 올 줄 알았는데 왜 못 왔을까? 그때 우리들은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진실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꼭 여기 올 줄 알았는데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오지 못했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가서 사단의 편에 반역한 그 천사들의 죄를 우리들은 낱낱이 살피면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 노릇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천년이 다 끝나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이제 천년이 차서 끝나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천년 동안 그가 무적응 속에 있어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천년이 차게 되면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인다 하는 것은 사단이 묶여있다 풀려난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기별, 심판의 기별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들, 그리스도 예수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 그들이 다시 천년이 끝나게 될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망의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 혹은 사망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천년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게 됩니다. 천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토록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이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누구입니까? 대쟁투를 승리로 장식하고 하늘에 승천한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때 사단이 노연하게 됩니다. 풀리게 됩니다. 그때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수많은 역대의 영웅 호걸들이 아담 이후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아주 장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그때로부터 죄로 인하여 줄어들고 형편없게 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싸우다가 죽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여기 어쩌면 나폴레옹도 나오게 되고 히틀러도 나오게 되고 한국 사람 중엔 김일성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 종교적인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각 시대의 종교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던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 9절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같으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바로 이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또 여기에 12절,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의 흰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신대 이때 바다는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산에서도 죽은 자들 다 내어놓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이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이 지구가 천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력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살랐기 때문에 이제 화전민들이 산에 들어가 숲을 태우고 그 탄 재로 말미암아 거름이 돼서 여기에 농작물을 잘 자라게 했던 것처럼 천년 동안 이 땅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 동안 하늘로 가서 쉬다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커다란 신상이 있고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커다란 뜨인 돌이 내려와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나라는 이 지상으로 옮겨져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했는데 땅은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죄의 흔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에 대해서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감추었다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붉은 피를 흘린 그의 옆구리에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영광,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그 문장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대쟁투는 끝났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명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쟁투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대쟁투의 대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대열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앞에 가시는 주님만 따라가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두시는 그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의 승리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